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크리스피 치킨. 외계인이 치킨을 뺏어가려고 침공을 했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치킨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게 치느님을 지키는 이 게임은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서 평가가 와하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구입했죠. 캐릭터 뭐 되는 게 있었어. 분위기 이상하고요. 엘라 존 사무엘. 뭐 볼 것도 없네. 캠페인을 해봐야죠. 2인용을 지원하네요. 자, 크리스피 치킨. 치킨을 지키면 됩니다. 이 치킨을 지켜야죠. 오, 김이 모락모락 맛있게 생겼네. 이건 뭐지? 저기 치킨이 또 있네. 거기서 그냥 나가는구나. 오, 이 조작성이 매우 이상한데? 조작성이 매우 이상합니다. 저긴 총 나오는데 뭐. 화염 방석에도 나오고, 이건 또 뭐야? 왜 죽창이야? 아이고, 맞아 죽었네? 이 죽창 뭐 어떡하라고? 뭔가 느낌이, 게임이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이게 아무리 친님을 영접하는 신성한 게임이라지만 느낌 완전 이상하네. 뭐 혈감이라는 게 없어? 맞아 죽었고요. 이상한 업젝트들이 막 생기고요. 총알이 생겼다, 총이 생겼다, 이건 뭐야, 과연 방석이. 맞으면 쓰러지고, 왜 쓰러지지? 맞으면 안 되는 건가? 결국에 치킨 하나 꼈네. You failed, died. 게임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의 신성한 치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아따 분위기 좋소. 치킨 파티 질이구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존 제일 멀쩡해 보이는데 아저씨. 캠페인. 이 게임을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크리스피 치킨. 어우 멀쩡히 해볼게. 괜히 저기 뭐 주스러 갔다가 그러면 안 된 것 같아. 그럼 치킨을 지키는데 열중합시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쏘면 되지 뭐. 별거 없네. 총알도 무한대로 나가고. 자, 치킨님을 지킵시다. 콜라도 있네. 이거는 한국인을 위한 게임이네. 치킨을 지켜야지. 목숨 걸고 지켜야지. 뭐 외계인이 치킨을 노려? 그럴 수 없지.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치킨의 맛을 외계인도 알아버렸구만. 뭐야, 외계인 주에 뜨는 치킨 같은 게 나오네. 치킨 건들지 마라, 다 내 거다. 치킨은 절대 나누지 않아. 아, 아래 있는 바가 총알이 아니라 시간제네, 시간제. 이상한 주창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게 쓰레기 없네. 이 외계인이 좀 센 외계인이었나? 야, 어디서 뒤에서 치킨을 노리냐, 죽을라고. 자, 게임이 타격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러니까 총알 다 떨었어, 벌써. 쓸었어. 무기 주워야 되냐, 이러면? 죽어, 그러면. 왜 총알이 안 나와 갑자기? 아까는 잘만 나가더만. 그게 왜 에너지가 안 달죠?
나한테서 치킨을 뜯어먹고 있네? 그거 내 다리였어? 왜 갑자기 총알이 안 나가기 시작하지? 뭐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모델만 다른 것 같고. 잘 싸우다가 왜 갑자기 총알이 안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총알 박아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뭐야? 치킨은 뭐야? 치킨 만들지 마라,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그런데 야구방망이 들어 좀 무식하게 좀비도 아니고? 라운드 4분의 2 캠페인 첫 판을 왜 못 깨고있지? 아 옆에 총알이 있구나. 700발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이거 함부로 막 쏘고 있으면 안되네. 총알이 왜 나오나 했어. 하트 나 4개 있구나. 이런게 다 있네. 왼쪽에 저걸 안보고 있어. 해상도가 높으면은 문제. 화면을 가운데만 봐. 다 있구나. 여유있을 때 이런거 가져가라는. 총알과 이런거 먹고 이러는 얘기죠. 다 쳤네. 오케이. 아까 왜 갑자기 총알이 안 나와가지고 게임이 끝나는지 알아버렸어. 될 수가 없지? 아, 이렇게 지금. 축청 쓰레기고요. 샷건 하나 들어볼까요? 뭐, 여섯 발이야? 땡끝이 여섯 발? 총알은 따로 있고, 시간제는 또 따로 있구나. 아, 이거 샷건이 아니라. 그네이드를 안 채웠네. 뭐지? 오케이. 얘네가 나를 따라올 때도 있고 치킨을 노릴 때도 있고. 이게 공중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치킨을 가지고 튀어? 죽으려고? 치킨 한 조각씩 다 물었어? 파티야 누구 맘대로. 이거밖에 없나? 뭐 대식이 이런 거 있으면 좀 좋겠는데 되게 답답하네요. 하다 보니 답답했지 몰랐는데. 아, 맞아 죽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그네이드런치 하나 잡아보고 있고요. 알겠다. 총알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금방 쉽게 깰 수 있네요. 넥스트 맵. 맵이 달라지나? 똑같을 것 같은데. 어, 달라지네. 번화가에서도 이 헬리콥터 표시 뭐지? 치킨이다. 왜 치킨이 저런데 널브러져 있지? 위험하게. 총은 벤치에서 생기고요. 오케이. 이 맵이 아까 그 맵보다 더 지키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아이고. 아이고, 총 왜 터져? 저거 축창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두두두두두두두두. 체르님을 노리는 놈은 다 그냥 죽음이다. 어디 치킨은 동호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좀 부라고. 치킨 아빠가 사주는 거잖아. 그런 거지. 야 대포 탱크. 아 이거, 아 이거 운전하기 되게 힘드네. 괜히 이거 절대 먹지 말자. 쓰레기 같아. 야 내 치킨 어디 가져가냐. 이거 아무리 누가 봐도 좀비 디펜스인데. 이건 외계인이 아닌데. 외계인이 무슨 이런 걸 들고 다녀. 어? 이건 누가 봐도 좀비 디펜스인데. 치킨 외계인이라고 우기는 거죠? 스페셜 라운드.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탱크가 쓰레기예요. 하트? 먹으면 다섯 개 되나? 다섯 개 되네. 에너지는 언제 되는 거야? 아까 쓰러져도 에너지 안 달던데. 아, 빨리 와라. 총 다 떨어진다. 시간 다 된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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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크리스피 치킨. 이게 뭔지 모르겠네. 게임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디펜스 탑다운 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딴 거 없네. 하여튼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 신음료를 지키는 게임인데. 우리나라 종교잖아요. 치킨교. 신음료를 지키는데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이면은 크리스피 치킨 합시다. 뭐 이유가 필요해요? 치킨을 지키겠다는데? 그냥 샀지, 아무 생각 없이. 치킨을 지키라길래, 네, 그러고. 내 치킨 가지고 피냐? 먹튀 같은 놈 보세요. 갑시다. 아, 아까는 두 번이나 죽은 거는 캐릭터가 문제였어. 얘가 좋네. 구라고요. 똑같습니다. 아저씨가 위통을 벗어서 그런지 역시 노출도가 높을수록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이었어. 아저씨가 먹고 있으니까 아주 잘 싸우네. 두두두두두두. 아, 이게 좀 소리가 좀 화끈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이 하트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하트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뭔가 그거 느낌 아세요? 이건 뭐지? 카운터 스트라이커라는 느낌인데? 그 정도로 갓게임이라는 얘기죠. 뭐 카운터 스트라이커를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 정도 갓게임이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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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아 이거 쟤네 스폰 장소구나. 치킨을 안 지키고 딴 데 구경 갔다 왔어. 아이 바보 아이가. 치킨을 지켜야지 치킨은. 형이네. 사방에서 몰려오는 게 아니라서 이런 미치. 원래 이런 디펜스 게임에서 이런 샷건류가 아니라 이렇게 멀티샷류가 사기급이라야 되는데 얘네는 일렬로 달려와가지고 별로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 치킨은 왜 먹는 거지? 먹으면 뭐가 되나? 점수가 올라가나? 또 나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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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쓰러지는 거나 맞으면. 야야야야 와 치킨 먹고 하트 뿅뿅 올라오는 거 봤어요? 이들도 치킨, 외계인도 치킨을 좀 안 해. 나스러트리고 치킨 하나 먹고 치킨이 먹으면 하트가 떨어지는구나. 내가 뭐 쓰러지면 치킨 하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되네. 중요한 건 치킨이지 내가 아니잖아. 나의 주의를 잠깐 불러놓고 치킨을 훔쳐가는 그런 스토리네. 쟤네 치킨 먹으면 체력이 차는 것 같은데? 체력이 그냥 차네? 치킨은 먹건 안 먹건? 이거 어떻게 죽이지? 버네이드가 있는데 버네이드 어떻게 쓰는 거야? 치킨을 뺏기면 죽는 거야. 치킨이 나의 역시 생명이자 피와 살이자 모든 것이구나. 오케이 알았을 거야.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자 다시 예쁜 아가씨로 바꿔주고. 예쁘진 않지만 세팅 시스템은 뭐 그렇고. 컨트롤 컨트롤이 필요하죠. Alt Fire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가 부탄이구나. 줌은 라이트 마이크. 줌이 왜 필요해? 치킨 구경하라고? 체인지 카메라 뷰도 있었네? 오케이 나에게 한 조각의 치킨도 넘겨주지 않으리라. 캐릭터를 눌러서 캠페인 누른다는 거. 고! 이번엔 좀 잘해봅시다. 시스템도 다 알았고 이제 수류탄 쓰는 법도 알았으니까 실패할 리 없겠죠? 그리고 이 치킨을 뺏기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 역시 치킨이 나의 생명이었다. 또 저 치킨을 먹는 거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슬쩍 한번 까볼게요. 저 치킨이 수류탄이 아니라 치킨 모양의 폭탄인데? 에너지 벌써 하나 줄었어.
몽둥이 전에는 나한테 달려오고 나를 쓰러뜨린 다음에 치킨한테 달려가고, 여기에 쓰레기 같은 놈은 녹색 좀비같이 생긴 애는 그냥 무조건 치킨으로 달려가네. 알았어 알았어. 주시고요. 치킨 가지고 어디 가냐는 스페셜 라운드가 제가 나 쫓아오는 애죠? 어디서 나오니? 방패는 뭐지? 누적되는 것 같다 순간적으로. 바로 앉아보자. 에너지 다시 차버리네. 얘 나보다 걸음이 빨라. 그러면 못 막잖아. 아까는 어떻게 순식에 깼는데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는 건가? 이 여자는 뭐, 이 여자는 못 이기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치킨 검치를 차잖아. 또 나 때리러 오고. 판을 먹겠네. 아까는 네 판까지 갔었는데 역시 캐릭터가 가시였구나. 캐릭터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나봐요. 이 언니는 발이 느려서 안되겠고요. 사무엘 역시 똥배 나온 아저씨가 되게 최강이야. 치킨을 좀 먹어. 치킨 먹어본 사람이 배가 좀 나와있구만. 치킨도 안 먹어본 이렇게 어디 다이어트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치킨을 지키려니까 지킬 수가 있겠어? 발걸음도 속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까 얘로 많이 갔으니까 얘를 또 해봅시다. 자, 크리스피 치킨. 아무 생각 없이 치킨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외계인 노리고 있어요. 시네님인데 뭐 말이 필요해요? 지켜야지. 자, 얘는 또 뭐냐? 그런 걸 일일이 뭔지 알아 먹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게 또 게임의 재미겠지만 알아보고 싶냐 솔직히?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저건 종류도 두 종류밖에 없나 봐. 싸울 게임이 원래 그런 거지 뭐야. 이렇게 나왔고요. 치킨은 뭐지? 점수가 올라가는 건가? 대장 나 쫓아오니까 딴 데 가 있읍시다. 치킨을 먹으러 가지 않고 나를 쫓아오잖아. 어 막혔어. 이런 썩을. 아 이게 맞으면은 절름발이가 되는구나 얘가. 한 손은 치킨 들고 한 손은 몽둥이 들고. 이게 어렵네. 에너지 또 차고. 뻥. 그렇구나. 어렵구나. 쓰레기 같은 게임. 크리스피 치킨. 어휴, 그 쓰레기라니 무슨 소리 한가? 예, 한국인의 국민 게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임입니다. 왜냐? 치킨을 지키는 게임이니까. 아까 네 번째까지 갔는데 실력이 또 줄어들었네. 게임 시스템 아는 순간 좀 했다가 다시 게임 시스템 이런 거구나 하고 방심하는 순간 실력이 또 줄었다가. 저 망치 들고 있는 애는 날 따라오고 이 녹색 애들은 치킨을 노린다는 거. 치킨은 그냥 한 조각씩 먹는다고 에너지가 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쩔 땐 내가 맞으면 내가 에너지가 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대중 없어 게임이. 외계인도 피는 빨갛네. 피부는 녹색인데 우리 피부가 이런
칼부색을 떼는 이유는 피부는 투명하고 피는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피가 빨간데 왜 쟤네는 녹색이고 파란색일까? 녹색 피가 나와야지. 요거 저거 절대 타면 안 돼. 운전이 아주 쓰레기 같아. 운전 먹어라. 아유, 하필이면 치킨을 먹었냐. 주창 100도 들어보자. 주창! 어우 죽었어. 씨, 주창 쓰레기다 진짜. 주창 절대 들면 안 돼. 거리가 우선, 거리가 말도 안 되게 짧은데. 자, 치킨 세트를 하나 드셔보실까요? 어디야? 좀 전륜발을 만들어야 돼. 쉴 때는 엄청 쉽고, 한번 잘못되면 망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네. 어이구, 안 끝났어? 한번 꼬이면은 망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빨리 맞춰. 절름발을 못 만들어 놓으면. 야야야, 내 치킨! 치킨을 나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헬기부터 체크 표시 하나 떴으면은 스페셜 라운드 3개를 끝내야지 게임이 끝난다는 얘긴가? 웨이브는 2-2인데?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웨이브인데? 스페셜 라운드 나 쫓아오는 놈이 있으니까 멀리서 쏘기 시작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그러면 많이 때려놓으면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 오케이. 흑형을 하면은 잘 되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역시 게임은 흑형이에요. 치킨도 먹어본 놈이 잘 지킨다고? 치킨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신 분이 역시. 치킨 먹어줬으면 배가 나와야지. 배도 안 나오려면 왜 치킨을 드시지 먹어? 그쵸? 치킨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야야야, 니가 내 치킨을 왜 가져가? 똥배는 공유하지 않는다. 자, 이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터득해버렸어. 특히 폭탄 시스템, 시간제 치킨 폭탄 시스템을 타이밍을 완벽하게 익혀버려가지고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줌을 한번 해볼까? 줌을 왜 해야 되는데? 자, 이 게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뚜루루루루루. 화염방석이 방락감촌처럼 생겼어? 스페셜 라운드인데 화염방석이 된 게 잘한 짓일까요? 데미지가 되니까 잘한 짓이라고 합시다. 어디서 오니? 아, 이게 차 팝, 아, 위에 C 팝콘 버튼이 따로 있네. 팝콘이 아니라 치킨, 저 얘가 먹는 치킨 양이 따로 표시가 되네요. 멀리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먹은 치킨 양이 따로 표시되네. 치킨이 비면 안 되니까 치킨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되게 어려워. 이거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 다 먹는데? 그 답이 없어요, 이러면은. 끝났다. 죽어, 제발 죽어. 치킨 먹지 말고 치킨 먹으면 다 회복돼. 우와, 치킨 치느님이 갑이네. 외계인 체력도 회복하는 이 치느님. 역시 외계인들이 치킨을 노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진짜 끝났다. 자, 그럼 게임이었습니다. 치킨을 지키면서 저 헤리콥터 표시는 뭔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는데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자,
이런 게임을 쏠쏠하게 25분이나 했네요. 한국인이라면 크리스피 치킨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외계인으로부터 치킨을 지키는 게임 한번 해봤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좀 새로운 게임, 이런 게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